2024 전 한국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제 1라운드 SB1000 ST1000 클래스 결승전 경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캐스터 서승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엄기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오늘 레이스 결승전 경기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고 계시는 AKRC 전 한국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SB1000 클래스 ST1000 클래스 결승전인데요. 자, 역시나 이제 1000cc의 이제 고백이량의 최정상급 모터사이클 레이서들이 참가하는 이륜 모터스포츠가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에 걸쳐서 두 개 클래스 시즌 챔피언을 결정짓게 되겠고요. 네, 오늘 코리아 모빌리티 그룹과 그리고 대한 로드레이싱 팀협회 매첼러 벨폴의 오발레 법률 방송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슈퍼 N클래스 결승전 남겨두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AKRC의 이제 최상위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SB1000과 ST1000클래스의 결승전이 이제 곧 시작이 됐습니다. 아, 오늘 예선전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도 만들어냈고 생각했던 거 이상의 재미있는 그림과 그리고 반전의 그림까지도 다양한 좀 그림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었는데 예선전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전이 참 재밌는 내용인데 네. 선수들 입장에서 이런 반전을 기대하진 않을 거거든요. 네. 이게 뭐 자기가 뭐 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상황 같으면 반기겠지만 다른 변수가 생기는 거는 뭐 반가워하지 않겠지만 네. 하지만 저희가 본 입장에서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평준화가 많이 됐다. 그리고 경기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들이 나오는 게 이걸 또 다 잘 대처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결승은 보통 이제 예선을 보면 결승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막전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들 경기 운영하는 이 스킬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오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다른 그림이 나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게 스토브 기간 동안에 스토브 리그 동안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오신 분들의 그 실력 향상도 볼 수가 있었고 또 새로운 선수가 출전을 해서 적응하는데 적어도 한두 경기는 필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반전으로 또 잘 적응하는 선수도 보였고 그래서 좀 새로운 그림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예선전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자, 오늘 SB1000과 ST1000클래스 오늘 16레벨 결승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뭐 송교환 선수의 그 명불허전 이 풀시터 자리는 또 해가 바뀌어도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됐고 ST1000클래스에서는 또 김경문 선수의 반격을 볼 수가 있었던 예선전이었습니다. 네, 먼저 그리드 살펴보겠습니다. SRS 송교환 선수입니다. 1분 17초 113, 7년 연속 챔피언인 송교환 선수가 다시 한번 포시터를 차지하게 됐고요. 자, 이어서 팀 무스 25번의 나승남 선수가 1분 17초 822로 네, 0.7초의 갭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또 역시 17초대에 진입했던 선수죠. 마지막 랩에서 84번 키마레이싱 팀 3번 이모곤 선수가 1열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이어서 4번 그리드 모토라드 광주 프로레이싱 팀의 김지훈 선수, 5번에는 SRS의 김동진 선수가 6번에는 몬스터 에너지 레이싱 팀 김경문 선수 ST1 클래스 가장 빠른 기록의 선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7번 그리드 32번 박초룡 선수고요. 8번에는 차장수, 9번에는 김경현, 10번에는 손욱, 11번에는 서완, 그리고 12번 그리드에는 이성주 선수가 자리를 하면서 마지막 그리드는 김동우 선수가 또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역시 두 개 클래스 그리드는 클래스 구분이 아닌 기록 순대로 선수들의 그리드를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요. 지금 6번 그리드 김경문 선수가 지금 T클래스 1이고요. 네, 먼저 27번의 송기환 선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 예선전 초반부터 1분 17초 113. 웜업랩을 제외하고는 세 번째 랩에서 베스트 랩을 패스트니스 랩으로 만들어 놓고 쿨하게 조용히 퇴장을 했어요. 네. 참 이렇게 하면 보면 네. 위치는 안 바뀌는데 네. 나이 들어가는 건 보이네요. 아, 그래요? 저 언제나 이 또 밝은 미소의 또 송기환 선수의 모습만 그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항상 한결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자, 나승남 선수입니다. 오늘 송기환 선수를 대적할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네, 지금 지난 겨울 네. 동안에 엄청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네. 네. 해외 뭐 훈련을 가기도 하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긴장하고 있는 얼굴이네요. 간만에 보기 힘든 얼굴이네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서 이
자리가 나쁘진 않아요. 사실 1열의 자리고 또 중앙 센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모곤 선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1분 17초 993. 참 대단합니다. 그 마지막 예선전 그 마지막 랩에서 들어가자마자 그 기록을 세우고 2억으로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쟁취했다는 게 참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게다가 또 대회 운영과 그리고 경기 출전과 이 엔잡너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AKRC의 지금 엔잡너 이모곤 선수도 함께 볼 수 있었고요. 자, 36번 김지훈 선수. 제가 아까 우리가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아, 저는 김지훈 선수 맨날 1등 하는 모습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경기, 특히 이 영암 서킷에서 진행되는 경기에서 전 김지훈 선수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항상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오늘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76번 김동진 선수 옆에 우리 아드님 계시죠. 네, 김인혁 선수가 자초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컨디션을 위해서 그 이 파라솔을 또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옛날에는 네. 김인욱 선수의 아버지라고 김동진 선수였는데 네. 지금은 김동진 선수의 아들 김인욱 선수가 옆에 있네요. 네. 김인욱 선수의 이름보다는 브라이언으로 더 많이 알려져 네. 있죠. 자, 이 부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은 것 같고요. 네, 이어서 ST 클래스 1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몬스터 게러지 팀 90번의 김경문 선수. 자, 오늘 1번을 또 가르치고 있는데 항상 우승을 하거나 피트워크 때 따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하는데 오늘 ST 클래스 1등 하시면 잘하면 또 우리 인터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역시 ST 1000 클래스. 네. 아, 뒤쪽으로 박철영, 차장수, 김경원 다 전부 다 T죠? 아, 네. 위험합니다. 네. 32번 박철영 선수 만나볼게요. 오늘 개인 출전을 하고 있는 박철영 선수가 1분 20초 631 기록을 보여주면서 자 ST 클래스에 지금 2위권 자리를 했거든요. 첫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게 올 시즌 첫 출전인 것뿐이지 이제 이미 기본기를 좀 그러니까요.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기 네네. 때문에 좋은 성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이게 신인인데 중고 네. 신인이죠. 그쵸. 다른 그러면... 클래스를 열심히 뛰었던. 맞습니다. 네. 차장수 선수입니다. 자, 모터 컨트롤인데요. 지난 시즌 1라운드 때 출전을 해서 1등을 딱 하더니 그 다음에는 안 나오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혹시 이분 직업이 네.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분이냐. 네. 성함에서 근데 슈트에도 보면 자동차 그림 있고 몰이 있죠. 네네.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질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네, 47번 만나보겠습니다. 바이크 공구 자, 대가족이죠. 김경현 선수 오늘 1분 20초 981 기록하면서요. ST 1000클래스의 4위를 기록했고요. 아홉 번째 그리드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김경현 선수 앞에 또 경기를 다 마친 선수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같은 클래스에 너무 많이 나가면 네. 같이 올 팀원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어서 10번 그리드에는요. SB 클래스 6위를 기록한 40번입니다. 손욱 선수, KTM 광주의 손욱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즌에 ST 1000 클래스 1위였는데 지금 클래스 업했거든요. 저는 뭐 그런 거 다 제가 왜 모자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머리가 날리는 걸 가리기 위해서 썼을까. 아무래도 햇빛을 차단하기 위함이 지금 보면은 원래 아까 파라솔 김인혁 선수가 들고 있었잖아요. 네네. 파라솔을 들어주는 이제 메카닉 팀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24번 서원 선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 아까 전에 잠시만요. 이놈 고생이 안 바뀝니다. 다음 네. 또 바이크 공구가 있으면 그 주변에 또 있을 거예요. 김경현 선수 옆에 있었더니 얼굴들이 언제 그렇게 빨리 또 서한 선수 옆으로 가서 또 서한 선수를 또 응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크 공구가 주는 이런 그렇죠? 지방 매력이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성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주 선수 일단은 팀이 바뀌었어요. 칼룸 위바이크 애니레이싱에서 조금 더 프로의 마인드로 도전을 해보고 또 많은 후원사분들 왜냐면 작년에 그 전 라운드 완주를 성공한 유일한 선수거든요. 그거 참 힘든 겁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좀 낮게 볼 수가 있는데 절대 낮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이게 완주 연속 기록도 저는 다 기록을 저 혼자만 체크를 할 정도로 이게 1등으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1등 했다가 DNF, 1등, DNF 이거를 맞아요. 기복이 심한 것보다는 네네. 평균 점수를 유지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기록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자, 김동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모토라드 광주 프로레이싱 팀의 김동우 선수인데요. 자, 김지훈 선수와 또 같은 팀에 참가하고 있는 자, 김동우 선수 1분 25초 170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또 김동우 선수의 또 멋진 활약을 또 여러분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 SB1000 이제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 17초를 기록을 하고 네. 이제 그다음에 ST 뒤쪽에 보면 21초인데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백마크가 됐을 때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6랩을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떻게 헤쳐 나갈지 여기 앞에 있는 송규환, 나승남, 뭐 이모건 선수들이 또 이게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네. 예,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독 클래스가 좀 편하긴 하죠. 그렇죠. 뭐 네. 정말 백마커를 만날 상황이 드물기도 하고 만나더라도 거의 경기 후반에 만나는데 이게 혼주를 할 경우에는 이 백마커를 만나는 시점도 빨라지고 그 백마커로 인한 그 변수들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힘든 레이스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또 선수의 또 기량이고 노하우고 또 이런 거를 또 풀어가는 재미를 관전하는 게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말 꿀잼이거든요. 네, 우리 선수분들이 힘들수록 뭐 지켜보는 팬은 재밌습니다. 네. 그렇죠. 뭐 늘 하는 얘기지만 네. 뭐 싸우는 건 너네들의 몫이고 우리는 재밌으면 그만인 거고. 네. 네. 지금 이모건 선수가 이게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다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금 3분 전 사인보드가 나오면서 타이어 워머가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타이어 워머 제거를 하고. 한 명의 메케닉과 그리고 파라솔을 들게 되는 메케닉을 제외한 나머지 메케닉들은 퇴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스탠드도 해제를 하고 AKLC에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명확하게 좀 알려줘서 그거는 너무 좋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메케닉이 몇 분 전까지는 철수해야 된다 했을 때 인원수라든지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정해진 시간 내에서 경기 운영을 하려면 스케줄상 그쵸.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이게 또 못 빠지거든요. 딜레이가 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사실 뭐 경기의 전체적인 운영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이 바이크가 이 결승 시간에 맞춰서 이 컨디션을 세팅해 나오잖아요. 뭐 공기압부터 시작해서 온도라든가 타이어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세팅을 했는데 경기가 또 딜레이가 되면은 결국 선수들 손해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그 선수들의 손해를 막 고자 지금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마다 운영을 또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네. 뭐 이런 게 규정의 중요성이죠. 이게 네. 참 깔끔한 것 같아요 운영이.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경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끝나도 조금 딜레이 되는 게 그 자잘자잘한 시간들이 모여서 자꾸 이렇게 일정이 자꾸 미뤄지거든요. 맞습니다. 저의 퇴근 시간도 늦어집니다. 네.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운영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그쵸. 고민을 한 흔적들이거든요. 맞습니다. 항상 저의 칼퇴를 시켜주는 프로모터죠. 네. 자, 이제 1분 전 사이본드가 잠시 후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고백이량의 최상위 클래스다 보니까 랩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16바퀴 주행을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첫 번째 포디엄 정상에 오를 자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첫 단추를 잘 깨야지만 또 남은 단추를 또 예쁘게 잘 깨면서 예쁜 옷을 입지 않을까요? 자, 과연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보신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바닥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이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게 선수들한테 눈에 부시는 그 시간대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영암석에서 영암석 있도록 조금 이게 싫어하는 타이밍대예요. 그렇죠. 네. 해가 머리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야 네네.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지금 딱 보면 1번 돌고 2번, 3번 언덕 올라갈 때 네. 예, 눈이 많이 부시거든요. 그리고 내리막길 이제 들어갈 때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자이언트 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해가,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피니쉬를 들어올 때는 표정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지금 시간이 네. 뭐 평균 한 바퀴에 1분 15초 돈다고 보고 16바퀴면은 30분 이상을 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들도 참 대단한 거고. 저는 이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체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필요로 한 거지만 사실 이 라이더들, 이 모터스포츠, 모든 스포츠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집중력을 그 한 시간 안에 이 레이스가 펼쳐지는 이 시간 동안에 온전히 쏟아낸다라는 게 한 번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이게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집중력을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정말 스포츠 정신이 아닌가 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빠른 시간 안에 또 판단도 해야 되고 그쵸. 바뀌는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또 뭐 본인이 달리는 건 혼자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팀 오다라든지 주변 상황에서 전달해주는 정보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이 정신적인 체력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 정신적인 체력이 좋을수록 마지막에 좋은 성적 유종의 미를 또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 모든 준비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사고를 대비해 또 뒤쪽에서 이 세대의 차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녹기 진동이 완료됐습니다. 자, 앞쪽에 선두에 트랙 마샬의 수신호가 이어지고요. 긴장되네요. 절도 있어요. 칼각. 네. 네, 시그널 들어왔습니다. 2024 전 한국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SB 1000클래스 SC 1000클래스 결승전 경기 출발합니다. 아, 저도 맞추기 힘든 이 스타트 시그널을 우리 선수들 정말 대단한데요. 자, 1번은 나승남 선수가 먼저 들어가나요? 들어왔어요. 지금 일단은 1코너 진입은 나승남 선수입니다. 자, 그 뒤로 김지훈 선수가 세 번째로 진입을 하면서 송규환 선수가 두 번째로 빠졌어요. 뭐 사실 송규환 선수가 네. 첫넷부터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네. 네, 그게 실력에서 나오는 여유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뒤로 이무곤 선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타트 하자마자 이 두 번째 섹터 진입 자체가요. 스타트 그레이하고 좀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나승남 27번 송규환 그리고 36번의 김지훈 선수의 1, 2, 3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김지훈 선수 금방 네. 올라왔는데요. 자, 그 뒤로 김동진 선수의 지금 바이크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리고 이모곤 선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1위부터 5위권까지. 그러면서 앞쪽에 4대가 이제 바짝 붙으면서 선두권의 그룹을 좀 형성하려고 이 오프닝 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승남, 송규환, 그리고 네. 김지훈, 이모곤 순으로 지금 선두 4위까지를 줄지어서 가고 있거든요. 자, 지금 어쨌든 스타트 자체는 나승남 선수가 좀 빠르게 보여주면서 가져갔어요. 김지훈 선수도 페이스가 좋은데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김지훈 선수가 영암에서 네. 하는 경기는 거의 1등 하는 걸 저 많이 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될지 볼까요? 자, 이모곤 선수가 좌능으로 내려오면서 김지훈 선수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박철영, 서현, 김동진, 김경문. 김경문 선수가 뒤쪽으로 좀 많이 순위가 좀 떨어졌네요. 네. 지금 중위권 이후에 지금 순위가 많이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중위권도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3번까지 거의 순위가 많이 바뀌었다고 좀 봐도 될 것 같은데요. ST1000클래스에서도요. 90번의 김경훈 선수가 가장 먼저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박철영 선수와 서환 선수가 앞쪽으로 자리를 했고 그 뒤로 김동진 선수가 자리를 하면서 김경문 선수에게 위기가 좀 찾아왔습니다. 지금 나승남 대 송규환 일단은 잘 막아내고 있는 나승남 선수입니다. 정말 겨울 동안에 얼만큼 준비를 했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연습을 했는지 지금 나승남 선수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노력의 중요성을 이 스토브리그의 중요성을 나승남 선수가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겨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뭐 무엇을 하는지는 기간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짧아요. 네, 네. 그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뭐 머신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길진 않은데 나승남 선수는 겨울 동안에 준비해왔던 게 잘 지금 빛을 발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1, 2위권과 3, 4위권으로 조금 구분이 된 듯한 모습인데요. 송규환 선수 1분 17초 549 패스니스 랩 기록을 하면서 자 나승남 선수 좀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36번의 김지훈 선수 그 뒤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84번의 이모곤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이모곤 선수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포디움을 노린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지훈 선수가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1, 2위에는 더 벌어질 거라서 네. 차근차근 지금 간격을 좀 좁혀가면서 이제 승부수를 좀 띄울 수 있는 기회를 봐야 되고요. 송규환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송규환이 올라갑니다. 아니, 저기를 저렇게 밀고 들어가네요? 송규환이라서요. 네, 생각지도 네. 못한 포인트인데 송규환이라서요. 네, 나승남 선수가 조금 열리는 바람에 그 틈을 바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정말 그 쉽게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틈을 그리고 쉽게 추월하지 않는 작은 틈을 그 틈에 좀 송규환 선수가 좀 노렸고 그 틈을 또 성공을 해냈어요. 지금 네. 송규환 선수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승남 선수가 주행하는 걸 보면 초반부터 이거를 안정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후반으로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는 예상을 했을 겁니다. 네. 안 그러면 송규환 선수 이렇게 초반부터 저렇게 막 밀어붙이진 않거든요. 어쨌든 지금 두 바퀴 이
세 바퀴 만에요. 송기환 선수가 선두로 올라왔고 1분 17초 196 또 한 번 패스트니스를 또 가지고 네. 오면서 지금 나승남 선수도 17초대로 기록을 땡겼습니다. 오, 지금 슬립이 일어났는데 지금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될까요? 90번에 지금 김경문 선수의 차량이거든요. 다행히 지금 뭐 바깥쪽이라서 마지막 네. 코너 저쪽 아까 그죠? 네, 하중선 선수가 넘어졌던 그 위치 같은데 일단은 경기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T 클래스 김경문 선수가 경기를 조금 끝까지 이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1, 2위, 3, 4위가 지금 각자 자리에서 지금 쟁탈하려고 노력 중인데 네. 나승남 선수가 초반에 바짝 이렇게 너무 그거 했나요?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송기환 선수가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네. 1분 17초 196인데 뭐 잘하면 16초 때까지도 들어갈 것 같은 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지금 송기환 선수가 페이스를 가져가게 되면 나승남 선수와의 좀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김지현 선수도 본인의 페이스를 좀 더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인데 뒤쪽에 이목원 선수가 계속 따라붙으면서 자리를 지금 추월의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과 그리고 디펜스 동시에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6.824! 예, 지금 송기환 선수가 보통은 결승에서 그렇게 페이스가 예선보다 더 빠르거나 그러진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송기환 선수가 16초대에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나승남 선수를 초반부터 벌려 놓을 생각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틈을 안 보여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뭐 SB 1000 클래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클래스들이 오늘 예선보다 더 빠른 기록들을 결승에 네.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송기환 선수가 멀어지는 동안에 김지현 선수가 앞쪽에 있는 나승남 선수를 좀 따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목원 선수에게 발목이 잡힐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승남 선수가 페이스가 약간 떨어지면서 네. 3, 4위를 경합하고 있는 김지현 선수, 이목원 선수와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어요. 지금 12랩이라면 이 세 선수가 만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지금 점점 가까워지는 게 이 카메라 한 개 카메라에서 그렇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네. 한 네. 화면에 다 들어온다는 거는 간격이 네, 좁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상태로라면 나승남 선수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지금 송기환 선수를 추격한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뒤쪽에 있는 김지훈과의 그렇죠. 격차를 좁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목원 선수가 계속 노리고는 있지만 지금 추월은 지금 사실상 쉽진 않은데 코너 들어가면서 예, 들어갔습니다. 이목원 선수가 예. 이렇게 들어가면서 추월에 성공하는 이목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승남 선수를 노리겠죠. 네. 아직 남아있는 바퀴 수가 많기 때문에 김지훈 선수도 너무 예상 밖으로 좀 빨리 내준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네네. 이목원 선수는 그래도 어쨌든 스타트를 하면서 순위를 내줬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또 순위를 좀 내주면서 원점으로 지금 승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기록이 좋아도 출발에서의 운영을 잘 못하면 네. 이렇게 힘들게 제자리까지 오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걸 앞이랑 경쟁을 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원래 자리까지 가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었어요. 자, 손욱 선수에게 지금 라이더스루 페널티가 지금 발령이 됐어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선수들 뒤쪽 그 1코너 진입을 할 때 살짝 본 게 피니시 라인에서 무슨 검정색 보드가 그렇죠. 보였는데 아무래도 뭐 점프 스타트 그래서 확률이 높겠죠. 네,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더스루 페널티가 됐고 3대 만에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네, 실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손흥 선수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또 프로클래스다 보니까 뒤쪽에서 아마 그 팀에서 무전으로 또 전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무전이라는 말은 이제 선수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준다는 건 아니고요. 보드. 이제 그렇죠. 네. 피트홀에서의 이제 서로 연락을 하고 또 피트홀에서 또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뭐 선수가 못 보더라도 팀에서 이제 지시를 이제 내보내줄 겁니다. 네. 일단 마지막 코너에서 사고가 일어났었던 김경문 선수의 바이크가 노멸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환기는 일단 철수가 됐습니다. 자, 지금 뭐 이목훈 선수나 지금 나승남 선수 이 간격이 얼마나 좁혀질까가 참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라스트랩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송기환 선수가 1분 17초 425 그리고 나승남 선수의 기록은 1분 17초 588 반대로 이목원 선수는 1분 18초 213 그리고 김지훈 선수 역시 1분 18초 8을 또 기록을 보여주면서요.
1, 2위권은 좀 근접한 기록을 냈습니다만 3, 4위권의 또 격차가 지금 0.7초 이상 차이가 나면서 쉽게 그 벽이 무너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무곤 선수가 나순남 선수를 쫓아가려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실력을 내야 되는데 네. 나순남 선수가 17초째 계속 막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의 페이스를 안 떨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특히 나승남 선수는 지금 예선전보다 그러니까 송기환 선수는 한 번의 랩은 예선보다 빨리 기록을 땡기긴 했습니다만 다시 페이스를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승남 선수의 경우는 지금 두 랩 연속으로 지금 자신의 예선 기록보다 더 빠른 그렇죠. 페이스를 좀 가지고 가면서 그래서 이무곤 선수랑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참 애매한 네. 게 뭐냐면 앞에 누군가가 잡힐 듯 있으면 쫓아가게 되는데 네. 이게 좀 확 멀어지버리면 이게 포기를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근데 있죠. 나승남 선수는 네. 이게 가고 싶은 욕망이 크니까 계속 가니까 이무곤 선수가 좁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무곤 선수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나승남 선수가 가야 될 곳을 보고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위와의 격차를 벌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31번의 박철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ST 1000클래스 지금 현재 1위를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뒤로는 바이크 공구의 김경현 선수, 서하인 선수의 순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2, 3위권이 지금 바이크 공구 팀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박철영 선수가 바로 앞에 있는 김지훈 선수하고 이렇게 격차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뒤에서 이제 ST 이제 다른 클래스의 선수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네. 지금 저거를 또 잘 막아줘야 유지를 해줘야 이제 본인 클래스에서 이제 ST 천에서 1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선수들도 조금씩 뒤쪽을 살짝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리는 건 선수가 달리지만. 그리고 팀 운영이나 전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거는 외부에 있는 팀원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경기 전체의 흐름을 자기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 초반에 이 선수들 지금 이무곤 선수 1분 17초 때까지 들어왔어요. 네네. 이제 패스를 올리고 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김지훈 선수도 17초대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같이 달리면 앞에 보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네. 같이 빨라집니다. 이게. 그렇죠. 문제는 앞쪽에 두 명의 선수도 17초대라서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매렙매렙마다 지금 예선전 어택하는 수준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은 결승이라기보다는 그냥 타임트라이. 1번 코네. 하셨어요? 몇 번인가요? 24번 지금 서환 선수. ST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바이크 공구 차량으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파악이 되는데 좀 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선수의 안전부터 좀 보겠습니다.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변수가 발생하는데요. 오늘 저기 브리핑 때 그 얘기 했거든요. 네. 경기에 큰 지장만 없다면 적색기는 안 나올 확률이 높다. 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판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또 레드 플래그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원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1번 코너가 사실요 그쪽으로 그 코스를 빠져나가는 실수들이 좀 빈번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렇죠. 급격하게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구간에 지금 선수가 누워 있는데 모터스포츠 모터사이클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거든요. 저는 네. 이 결정에 대해서 가장 진짜 존중하는 것은 네. 뭐냐면 바이크가 넘어지면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네. 선수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적색기가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이 경기를 중단을 한 상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의 지금 안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오전에 브리핑 시간 때 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색기가 발생을 했을 때 선수들이 대기해야 되는 장소가 있고요. 네. 이제 코스인 하기 전 바로 앞에 있고 이때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지금 선수분은 될 것에 의해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게 위험한 상황 같지만 이게 공도에서의 사고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사고는 공도든 서킷이든 어디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 대응이라는 그렇죠. 거는 그게 네.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선수가 얼마나 더 다칠지 아니면 안전하게 조치가 될지에 대한 판가름이 되는 딱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앰뷸런스가 항시 상주를 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1199 구급대보다 좀 더 빠르게 구급차 왔고 의사가 항상 경기 중에는 상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다는 이 사고는 같은 단어일지는 네.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대처의 방향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서킷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선수의 좀 안전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네. 코스인 하는 쪽을 좀 비춰주면 좋겠는데 뭘 하냐면요. 이제 이 선수들이 지금 타이어가 식을 거고요. 네. 선수들의 체력도 지금 봐야 될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덕을 본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모근 선수예요.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이 출발 자체가 그냥 이게 뭐 내가 2초 1등과는 6초의 차이가 났지만 이제는 스타트를 새로 이제 같이 달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적기가 발령이 됐었을 때에 지금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3랩 이하였을 때 리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지금 3랩 이상의 70% 이하의 레이스를 펼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직전에 그 랩의 순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스타트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레이스가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일단 되는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선수는 안전하게 구급차를 통해서 이송이 된 상태고 노면에 지금 크게 오일류가 없는 이상 레이스가 좀 속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적기가 발생했을 때 지금 이 클래스는 총 16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10랩을 경기가 달성을 했으면 이제 그대로 뭐 종료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총 16랩 중에 이제 8랩만을 네. 갖다가 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경기가 계속 예, 속행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화면 보고 계시지만 엄청 이제 빠른 이제 오피셜 분들이나 경기 운영 측에서는 지금 이제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하냐면요. 이제 이전에서의 이제 순위를 보고 이제 재정렬 그리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출발 이제 남은 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움직여 주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이제 지금 어쨌든 선수는 안전 조치는 잘 이행이 된 것 같고 이제 나머지 있는 이제 적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제 코스인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다음 이제 어떻게 될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77번 차장수 선수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더의 안전은 저희가 전달을 받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시 지금 이렇게 하면서 네, 지금 서한 선수와 차장수 선수가 맞네요. 두 선수가 이제 충돌 컨택이 있으면서 네, 아쉽게도 지금 서한 선수는 이제 자력으로 바이크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네. 바이크에 큰 이제 트러블이 없는 이상 다시 레이스를 또 재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장수 선수는 아마 더 레이스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 두 선수에 대한 컨택에 대한 심사는 이제 차후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마음이 이제 착잡한데 이 지금 함께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도요. 남은 레이스는 해야겠고 하지만 또 걱정은 되고 이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수들도. 저는 네. 매번 해설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네, 레드 플래그 상황이 늘 반가운 것만 아닙니다. 절대 네. 반갑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레드 플래그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됩니다. 이때 선수는 어디에 가서 서 있어야 되며 이때의 팀 스태프들은 이 선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워머를 씌워도 되는 것인지 스탠드를 씌워도 되는 것인지 선수는 물을 마셔도 되는 건지 헬멧을 잠깐 벗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규정에 대한 것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행히도 오늘 브리핑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위원장님께서 그 레이스 디렉터께서 이걸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진 절차에 움직이고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자, 이 이후에 팀 전략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모근 선수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예 3위를 달렸고 1등과는 6초, 2위와는 2초 차이가 있었는데 이걸 좁히기는 사실상 8레벨은 힘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원점에서 이제 위치가 이제 원점에서 들어간다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여기서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승남 선수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인 거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16랩의 경기가 8랩짜리 경기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선수들이 다시 코스 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일단 77번 차장수 선수의 안전을 저희가 전달받는 대로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는 다시 한번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코스인과 함께 레이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안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네. 봅니다. 예, 선수의 이제 뭐 안전은 이제 소식이 오는 대로 예, 알려드릴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이제 이해관계 뭐 이 1, 2, 3위 순서가 다닥다닥 붙어서 다시 이제 재스타트가 된다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예상은 하지만 사실 또 그 예상할 수가 없는 게 또 모터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이 변수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선택을 하고 또 다시 한번 판단을 네, 내려야 네. 되는데 지금 출발 3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레이스가 속개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그리드에 보시면은 자, 지금 한 분이 손을 들면서 열심히 무엇을 알려주고 있죠. 그죠? 그리드 네, 알려주고 그렇죠. 네. 이제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3분 전으로 돌아가서 그리드 스타트 레이스 2를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총 16랩짜리 경기가 8랩짜리 경기로 바뀐 거죠. 네.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변수가 사실은 이 시간이 이렇게 중간에 또 길어지게 됨으로써 그리고 원치 않게 랩이 또 이렇게 증가가 됨으로써요. 이 바이크라든가 타이어라든가 뭐 기름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지금 매니지먼트를 이 레이스 1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2의 입장이 완전 바뀔 수 있거든요.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요. 네. 지금까지 경기 운영을 잘했는데 제 스타트하면서 점프 스타트로 페널티를 받는 선수가 제일 억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가 안 나와야 돼요. 네. 여기서의 페널티 수로는 예를 들면 손욱 같은 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페널티 받고 끝났잖아요. 네. 근데 재스타트 하면서 또 뭔가가 이루어져 버리면 그마저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실수가 없어야지 예. 이때까지 해 놓은 게 잘 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뭐 송기환 선수나 나승남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스타트 페널티를 받아 버린다. 이건 완전 경기 전체가 완전 다른 양상으로 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3분 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습니다. 이제 전 한국 로드레이스 챔피언십 SP1000 ST1000 클래스의 결승전 경기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선수들도 이제 마인드를 좀 잘 정돈을 하고 네, 동요될 필요는 네. 없습니다. 이제 레이스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오늘 첫 번째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메이션 랩을 또 출발로 해서 다시 한번 레이스가 펼쳐지게 될 텐데 일단은 이전에 송교환 선수가 다시 자신의 1위 순위를 가져오면서 그 선두를 되찾아왔거든요. 자, 그 뒤로 이제 또 나승남 선수와 이모곤 선수, 김지훈 선수 이렇게 출발했던 그리드하고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네. 네. 하지만 이 바이크 그리고 선수들의 체력, 정신력 모든 부분들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지금 여기서 네. 이제 본다면 이제 선수들이 초반부터 엄청 달렸잖아요. 네. 그게 어느 하나 뭐 좀 안정권으로 달린다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달렸는데 여기서 타이어 마모 상태도 지금 누가 많이 마모가 됐을 거냐면은 정말 열심히 따라간 이모곤 선수나 뭐 나승남 선수나 송기환 선수 모두 타이어 마모 상태가 비슷비슷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어느 하나 좀 살랑살랑 가는 이런 느낌이 없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스타트하자마자 정말 전력을 다 쏟아부어서 달릴 거거든요. 네. 이때 어떻게 이 경기에 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정말 이게 많이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 이 상황이 보통 레이스가 4, 5랩이 됐었을 때 타이어의 그 최고의 성능치가 나와서 좋은 네네. 기록들이 나오고 그 뒤로부터는 그냥 깍두기 써야듯이 딱딱딱딱 이제 기록이 내려간다는 표현을 라이더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미 8바퀴를 주행을 했다라는 거는 마모가 이미 급격하게 진행이 된 상태 시점에 다시 스타트 그리고 다시 레이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네, 또 큰 공부가 됩니다. 이 프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서 총 16, 그러니까 16바퀴를 돌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예를 들면 타이어 마모 상태도 마모가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임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는 달라요. 네.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주어진 랩이 두 바퀴입니다. 와. 이거는 네. 이 선수들은 정말 잔인한 겁니다. 두 바퀴 만에 모든 승부수를 꺼내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스타트 하자마자부터 바로
어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쏟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6km 안에? 그렇죠. 두 바퀴 만에 지금 출발 포함해서 두 바퀴 만에 끝을 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두 바퀴 남았습니다. 자, 후미 진동을 했고요. 자, 모든 라이더들은 출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스타트를 준비하고 있는 SB1000, ST1000 클래스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경기 출발합니다. 누구죠? 가운데 선수 플라잉 스타트. 지금 페널티 서류가 나올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일단 나승란 선수가 먼저 들어왔고요. 자, 그 뒤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보셔서 모르겠지만은 이 꺼지기 전에 움직임이 이게 보였거든요. 네. 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잔여력 수가 짧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황에서 점프 스타트가 인정이 되게 된다면은 그냥 바로 치명적인 페널티, 겁니다. 네. 아, 그래도 지금 일단은 84번에 그 이모건 선수가 3위권으로 올라왔고 자, 그리고 앞쪽에 1, 2위권 순위만 변동이 있습니다. 3, 4위권은 순위 유지가 됐고요. 자,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있든 없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자, 송기현 선수 지금 앞쪽으로 찔러서 지금 현재 1위로 나왔고요.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번 순위 바뀌었어요. 이야, 이모건 선수. 이번에는 이모건입니다. 자, 지금 이거를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라스트 랩인 거죠. 아웃쪽으로 크게 힘을 좀 주고 있는 이모건 선수인데요. 아, 김지훈 선수도 그냥 바짝 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앞쪽에 있는 네 명의 선수들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게 지금 리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가깝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김지훈 선수라도 지금 공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격과 디펜스를 함께 이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마지막 바퀴가 되는 거잖아요. 아,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선수들에게 굉장히 힘든 레이스긴 합니다. 앞쪽으로 들어가는 송규환 선두로 이끌어내가면서 잘 빠져나갔죠. 일단 먼저 1코너 진입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나승남 선수가 뒤쪽으로 자리를 다시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모곤 선수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추월을 시도를 하게 될지 아니면 안전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할지. 아, 지금 이미 또 마지막 바퀴의 절반에 좀 달려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된다면 나승남 선수가 일단 스타트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다시 송기현 선수가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3, 4위권의 좀 대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선수들이 페널티 그대로 찔렀습니다. 아, 역시 이게 실력이 아직 죽지 않았네요. 자, 그대로 들어가서 자, 송기현 선수를 쫓아가는 게 무리겠지만 2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자, 이 틈에 이제 김지훈 선수가 또 다시 한번 나승남 선수를 노려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네. 한 명만 추월하면 본인이 3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3등과 4등의 포인트 격차 3점에 들어갑니다. 김지훈 선수 김지훈. 조금 짧았어요. 자, 지금 들어옵니다. 아, 송규환 체크기 날립니다. 이모곤 나승남 선수의 순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결국 송규환 선수는 지켜냈고요. 자, 이모곤 선수가 이 마지막 바퀴에 추월을 성공을 해내면서 두 번째 포디엄 그리고 나승남 선수가 체크 플래그를 받았습니다. 김지훈 선수 마지막 자이언트 빠져나오면서 조금만 더 해서. 그렇죠. 한번 노려보고는 네. 싶었지만 네. 저희가 노리길 좀 바랬거든요. 네네. 네. 자, 결국은 나승남 선수가 체크 플래그를 받으면서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네. 나승남 선수가 고개를 젓는 이유가 생각대로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이게 자신의 그 미스가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가 생각이 나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적기 상황이 이런 좀 드라마틱한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모곤 선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랐는데 네. 이게 지금 적기가 되면서 이제 적기 후 2랩이 이제 선언이 됐잖아요. 네. 그러므로 그냥 뭐 송기현 선수 안전하게 잘 1위로 나갔고 그다음에 이모곤 선수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올라갔고 자, 김지훈 선수는 결과 참 궁금할 겁니다. 광주 팀들은 광주 이제 모터라드 광주 프로 레이싱 팀은 자, 나승남 선수의 어떤 페널티가 나올지 그로 인해서 자기들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 그쵸. 참 네. 많이 궁금할 겁니다. 아, 이 짧은 이 정말 두 바퀴가 주는 이 긴장감이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네. 이게 두 바퀴로 달리는 재밌는 경기 이 두 랩, 두 마키가 주는 그 긴장감이 정말 지금 송기현 선수가 마지막 2랩째 때 네. 기록이 17초 07이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 네.
이게 그냥 진짜 다 쏟아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땡길 수 있는 만큼. 네. 네. 이게 어떤 일말의 여지도 두지 않고 가야지 피니시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아, 정말 선수들 대단합니다. 지금 아쉬워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렇죠. 네. 아마 선수들마다 만감이 좀 교차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게 뭐 SC라든가 아니면 뭐 적기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혹은 백마커라든가 이렇게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네네. 아, 그래도 뭐 송기환 선수는 이전 직전 랩에서도 본인이 네네. 이 레이스를 리드하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오늘 어쨌든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완벽한 라운드 우승을 만들어낸 네, 송기환 선수 이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송기환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순위에서 다른 변화가 있었다면 오늘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고 네. 하지만 이모근 선수가 좀 안정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득을 본 선수이기도 할 겁니다. 아, 오늘 중간에 땀도 났고요. 쉽게 안 가네요 진짜. 네. 아, 너무 긴장하게 만들었던 이제 SB 클래스의 천 클래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실 이 천이 너무 이게 결과가 뻔하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뭐라고 좀 지루한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은 다들 하고 계셨는데 오늘 보신 분들은 네. 간만에 송기환 선수 축하드립니다. 송기환 선수 아주 보기 좋은 경기였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일단은 뭐 중간에 서가 좀 있어가지고 좀 다친 선수가 없는지 제일 먼저 좀 걱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경기가 이제 중간에 너무 빨리 좀 끝나버려서 좀 쉰 것 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송기환 선수가 원래는 평소에 경기하기 전에도 정말 한방 미소, 그리고 경기 끝나면 더 한방 미소인데, 네. 만나볼게요. 지금 네, 김경현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아주 보기 좋은 경기였었는데 예, 짧은 두 랩 어땠습니까? 이거 이 두 랩에 우리 팀의 명예와 그리고 우리 응원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김경현 선수 보시면 바이크 공구 팀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SB 1000클래스, ST 1000클래스 결승전 경기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슈퍼 N클래스 결승전 경기로 함께 하겠습니다.